안녕하세요. 춘택입니다. 개관전부터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건축가 이타미준의 미술관인 유동룡 미술관에 다녀왔습니다. 2022년 12월 6일에 개관을 하고 제주도민인 12월은 무료 입장이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줄을 서야 한다고 해서 포기했었고요. 제대로 된 입장료를 지불하고 가니 한적하고 좋았습니다. 유동룡 미술관의 입장료는 성인 기준 32,000원입니다. 이제껏 이런 고가의 입장료가 제주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도대체 어떤 곳인지 궁금하실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예명 미쳤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직접 가봐야 알죠. 유동룡 미술관의 외관은 제주의 초가를 형상화한 모습이라고 하고요. 들어오는 입구 왼편은 아름다운 제주 자연을 눈앞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또 쉬어갈 수도 있는 사랑받는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창을 통해 용암지대 위에 자리 잡은 제주 특유의 숲인 곶자왈과 오름, 그리고 용암이 흘러간 흔적인 빌레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동룡 미술관은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층은 사진 촬영도 가능하고 차를 마시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지만 2층은 사진 촬영이 안 되고 조용히 관람해야 합니다. 조용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아마 저절로 발걸음을 천천히 내딛게 되실 거예요. 세계적인 건축가 이타미준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제1교포 건축가로 한국 이름은 유동룡이지만 일본 이름은 이타미준입니다. 그는 제주도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며 제주도에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바로 포도호텔, 방주교회, 수풍석 박물관이 대표작입니다. 이타미준의 건축 철학은 바람의 언어, 지역의 문화와 풍토에 순응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직접 이타미준의 건축물을 먼저 보고 유동룡 미술관에 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감동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건축물은 저 같은 건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대단하게 느껴지거든요. 유동룡 미술관의 2층은 촬영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대신 그의 대표 건축물 중 하나인 방주교회를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방주교회는 물 위에 떠있는 노아의 방주 모습을 생각하며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건축물 중 유일하게 무료로 개방된 곳이니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본격적인 관람을 하게 되는 2층에 가면 40여 년 동안 진행했었던 건축 모형의 정교한 모형을 살펴볼 수 있고 그가 직접 작업한 스케치들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방주교회나 수풍석 박물관을 다녀온 후라면 더 이해가 쉽고 재미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유동룡의 건축 인생을 엿볼 수 있는 영상도 30분쯤 상영됩니다. 영상을 통해 그의 건축 세계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고요. 동시에 유동룡 미술관도 그가 미리 설계한 것이 아닌 오랫동안 함께 일한 딸인 유이화님이 이타미준답게 만든 건축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건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긴 하지만 좀 더 알찬 관람을 원하신다면 문소리와 정우성이 녹음한 오디오 도슨트를 들으며 관람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어폰 지참은 꼭 하셔야겠죠? 저는 음료 마실 시간이 안 돼서 음료 대신 엽서 3장을 골랐어요. 여전히 입장료가 과하다는 생각은 있지만 한 번쯤은 가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미술관에 나오면서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며 인생을 살다 가신 유동룡님은 정말로 행복하신 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